야,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뭐부터 만듭니까?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죠. 누가 다니까? 너는 웃는 중이다. 그렇지. You are. 맞든 틀리든 막 말하면 돼. You are happy? 이건 행복한. 자, L로 시작합니다. 웃다를 배웠어. 웃다. 그렇지, 그렇지. You are laughing. 그렇죠. 웃다가 laugh니까 하다 시였으니까 ing 붙여서 어떤 시 만들었네요. You are laughing. 오케이, 누가 다 완성했습니다.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그러면 이제 첫 단계, 너는 웃는 중이니? 그렇죠. Are you laughing? 오케이, 문장 완성. 너는 왜 웃고 있어?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와우. Why are you laughing? 웃다가 웃는 중이니란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랑 문장을 만들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Cause the 그렇죠, 웹툰 그렇지, 뭐라고요?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funny의 뜻이 뭔것 같아요? 아니, 무슨 뜻일까? 웃기다예요, 웃긴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비동사 보이죠? 그럼 어떤 식이겠죠? funny는 웃긴이었는데 is funny 하니까 어떻다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했고요. 계속해서 너의 형이 누나랑 싸우냐 만들 차례인데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형은 싸운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Your brother. Fight. 오케이, 싸우다 하다시죠. 그러면 여기에 does인지 do인지 고민할 차례인데요. does예요, do예요? 그렇죠. 그럼 fight가 아니고 뭐가 된다? fight. ts는 to라고 발음하는데. 그렇죠, to라고. ts는 to야. 오케이, 누가 다 완성했다.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fight. 그러면 누가 니 만들 차례. 너 형은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그렇지. Does your brother fight? 그러면 문장 완성. 너의 형은 누나랑 싸우니? Kick. 그렇지.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한번더 익숙하게 하기. 한 번만 더 해보자. Very good.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답은 너의 형이 누나랑 싸우냐 그랬더니 나의 형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죠. My brother. 대답하는 사람은 my brother를 써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My brother 안만 길어봤죠? He
그렇죠. 남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에 my brother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신에 he가 들어가 있죠. Hey,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랬더니 그렇죠. No, my brother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할 차례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간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는 간다. You are 너는 간다. look. 고의 뜻이 뭐니, 해리야? look. 가다. 그럼 무슨 시야? look. 하다시죠. 그러면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고민해야지. 비동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너는 간다. 그렇지. You go 해야지. 비동사 있으면 안 돼.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너는 간다. You go. 그러면 첫 단계. 너는 가니? Do you go? 자, 문장 완성.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렇지. 그렇지. How do you go to school? To가 어디로 란 뜻이야.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가보다. How 그렇지.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 I go to school by bus. Okay, by bus가 버스 타고 버스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No 아니죠. 어떻게죠? 어떻게? 어떻게 버스 타고 버스로? 그렇죠. 방법을 묻는 말이죠. 그렇죠. 학교 가는 방법, 어떻게 가니? 버스 타고 간다. 그럼 by 버스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how.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가 불나하고 I는 you로 바뀌겠죠.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녀가 쓴다부터 만들겠네요. 그녀가 쓴다. She. 그렇지. She write. 그러면 예 쓰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두 들어있는지 더즈인지 하다시니까 둔지 더든지 다시 차례. 그러면 두에요 더즈에요? 그렇죠. 그러면 she write가 아니고 그렇죠. she write죠. ts는 t 소리 나요. she write. 자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쓴다. she write.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그럼 문장 완성.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어디다 씁니까? Where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됐습니까? does she write her na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r name은 그녀의 이름이란 뜻이고, 앞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것이라고 할수 있지. 그녀의 이름, 그것이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her name이 없고, her name이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Energy. You can write. 그렇지. Paper. 그렇지. She write it on the paper. 뭐라고요? She writes it on the paper.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Her name 대신에 왔고, 그 다음에 on the paper는 종이 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 종이 위에도 맞아요. 그렇죠. 어디에라고 물었더니 종이 위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n the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is the she write her name? 그렇지. 이게 어디니까 where 이거 유독에 들어있는 더즈가 앞으로 나오죠.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와우.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 박수 박수. 오케이. 매우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 되겠네. 수고했어요. 안녕. 네. 오케이.